자, 가창력만 좋냐고요? 노노노! 빅뱅은 작사, 작곡도 가능한 아티스트입니다. 저작권으로 등록된 노래만 해도, 야, 이렇게나 많네요. 씨가 저작권료 5위를 기록하며 7억 9천여만 원을 저작권료만으로 수익을 얻었다. 돈, 인기, 외모, 능력, 재능 다 가진 다섯 남자. 자, 그렇다면 심지어 명예까지도, 아니 글쎄, 교과서에서도 빅뱅을 볼 수가 있대요. 대중 스타와 교과서, 뭔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이 맞나요?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 지금 수록돼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네요. 네네. 네. 가수가 되는 것에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태양이 어떤 방식을 설득하고 해결하였는지 열정과 끈기로 꿈을 이뤄낸 가수 빅뱅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1 진로와 직업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음악 교과서에도 실렸대요. 대단하죠? 중고등학생들 아이돌이나 연예인의 영향 많이 받으니까 오로지 빅뱅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